유인태 선생님의 DH 어워드 소개하고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만담하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인태 선생님, DH Awards, Award. 뭐든, 네. 시작해 보죠. 화면을 공유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미네이션, DH Awards는 트위터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인데,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하시면 간혹 가다가 이제 멘션에 하나씩 올라옵니다.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그런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 네, 2012년부터 이제 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노미네이션, 그러니까 지명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멘션이 이렇게 메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읽어보시면, 네. 쭉 보시면, 지금 노미네이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링크로 들어와서, 지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Anyone can nominate some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몇 가지 어떤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글리라는 표현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 좀 아직 디지털 인문학의 뭐라고 해야 될까, 범주? 외연? 이런 게 사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연구자들이나 또는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디지털 인문학적인 뭔거 같다라는 생각만 들면 뭔가 여기 노미네이트 해볼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Is it open?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명되고 나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려면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어떤 건지 뭐 또 둘러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돼 있냐, 개방되어 있냐 라는 거를 또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Does it fit in one of the categor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노미네이트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명하려고 하는 사례가 그 여러 가지 범주 중에 어떤 특정한 범주의 fit, 그러니까 적합하냐에 대한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d it have some update in 2022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2022년 행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어떠한 업데이트적인 요소가 지금 네가 지명하려고 하는 어떤 사례 반영이 되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대충 이제 이런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뭔가 이제 지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DH Awards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탭이 있죠. 이탭 중에서 이제 2022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사례를 노미네이트 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이고, 오른쪽에 트위터 콘택트는 그냥 정보고요. 왼쪽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어워즈 사례들을 2012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모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021년 이렇게 또 따로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으로 가시면은 여기 쭉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영어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2022년도에 있었던 여러 그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lease note that the nomination must be for project, resource, sit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명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트는 웹사이트겠죠?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로서의 웹페이지,
웹사이트나 웹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지명할 수도 있고, 근데 꼭 웹사이트가 아니라 어떤 디지털 형식의 리소스가 있으면 그걸 또 지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프로젝트 형식이 있으면, DH 프로젝트 형식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자체를 또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형태로 이런 거 다 지명을 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조건이 또 있죠. 뒤에 보면은 2022년도에 뭐가 돼야 되냐면 론치, 피니쉬, 업데이트, 그리고 크리에이티드 하는 조건. 그러니까 뭔가 2022년도에 어떤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다거나, 또는 기존의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2022년도에 새롭게 뭔가 업데이트된 요소가 있다거나, 또는 뭔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2022년도에 뭔가 론칭된 맥락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거면은 노미네이트 할 수 있다라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 카테고리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재밌는 요소입니다. 왜 재밌는 요소냐면, 이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 디지털 인문학 외에는 굉장히 넓잖아요. 안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활용되는 기술도 굉장히 다채롭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 어떤 분야, 어떤 기술을 활용해야 디지털 인문학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일정한 특정한 기준 같은 건 없죠. 뭐 그냥 어렴풋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뭔가 인문학적인 연구 또는 그런 사유를 전개한 어떤 무언가, 뭐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해왔던 인문학 연구하고는 뭔가 좀 다른 색다른 뭔가를 시도한 어떠한 연구, 뭐 보통 그런 거를 디지털 인문학 연구라고 하는데, 이 DH 어워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디지털 인문학의 맥락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 인문학과는 다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범주화해놨어요. 그래서 개별 범주에 맞춰서 지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김진원 선생님하고 같이 쓴 논문이 있죠. 작년에 썼던 논문인데, 뭐 지식의 공유와 표현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에 발표했던 글인데, 이제 여기서 해외 디지털 문화 연구 사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DH 어워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했었습니다. 뭐 되게 깊이 있는 수준에서 리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챕터 보시면 디지털 휴머니티스 어워즈의 내용과 그 의의라는 챕터로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개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소챕터에 보시면 시상 분야와 그 의미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시상 분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쭉 표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재밌는 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 온 항목이 보시면 제일 앞에 fun이 있어요, fun. 그러니까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학술 연구의 맥락에서 접근하면은 연구라는 거는 진중하고 무거워야 되는데 무슨 재미를 추구해? 라고 할수 있는데, 디지털 환경은 사실 아날로그 환경과 달리 되게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나 미디어나 어떤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어떤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좀 아날로그 환경과는 좀 다른 특수한 지점이다라는 게 꾸준히 강조되어 온것 같아요, 이 항목을 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툴, 그죠?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이건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 연구자들은 사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직접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대신해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나 툴을 제공해주는, 또는 그거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그걸 되게 중시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이어져서 이게 또한 가지 항목이고. 그다음에 시각화가 있습니다. 시각화도 이렇게 항목 제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것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또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나 지식을 다루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이어져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퍼블리싱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블리싱 항목이 재밌는 게 뭐냐면 퍼블리싱의 유형은 다양해요, 굉장히. 뭐냐면 뭐 블로그여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아카이브여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진짜 간단한 거는 뭐 굉장히 짧은 아티클도 상관없고 근데 뭐든 간에 디지털 환경에서 퍼블리싱 되어 있는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재밌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학술적으로 접근하면은 웹 간행자 웹 퍼블리싱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블로그 하면은 사실은 글 쓸 수 있잖아요. 되게 쉬운 건데 이게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날로그 환경에만 있고 디지털 환경에는 없는 그런 여러 재미있는 또는 다채로운 어떤 인문학 정보나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이렇게 또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대중성,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대중성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환경 자체가 이제 대중들하고 훨씬 더 접근성이 사실 좋죠. 아날로그 환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지점인 것 같고 교육이 재밌어요. 교육을 보시면은 2012년도에 있다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없는데 2021년도에 트레이닝 머티리얼즈라고 해서 2022년도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이 교육적인 요소가 약간은 좀 뒤로 밀려나 있다가 지금 또 이 항목이 중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죠. 의외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뭔가 중요시 되었을 것 같은데 인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데이터셋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2019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인문학 데이터셋 아주 가치 있는 중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또 만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노미네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이 항목에. 그리고 이제 기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실패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리뷰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의도는 뭐냐면 연구를 하는 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가 정말 뭐 잘못된 연구를 했다 이게 아니고 뭔가 되게 진취적인 목적과 어떤 의도 하에 문제의식 하에 연구를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이제 뭐 미흡한 지점이 있어서 애초에 목표했던 거에 도달하지는 못한 그러나 그 연구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찾은 어떤 사례들이 여기 맞춰서 노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디지털 인문학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환경의 인문학과는 좀 다른 디지털 인문학의 여러 가지 맥락이나 형식이 갖출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지점들이라고 DH Awards 커미티에서 아마 뭔가 좀 생각을 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항목들을 해마다 조금씩 바뀐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지금 2022년도도 보시면 펀 있죠? 펀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있고 여전히 실패 나 한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있죠? 퍼블리싱 그 다음에 툴 도구 그죠? 이 영역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머티리얼 교육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노미네이트 할 때 이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수행한 연구 또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뭔가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게 이것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지명을. 근데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한 연구는 재밌기도 하고 데이터 시각화도 했고 그 다음 웹에서 퍼블리싱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한 연구에서 활용한 어떤 기술을 도구로 만들어서 개방적으로 공유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떤 항목에다 지명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항목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 DH 어워즈 내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FAQ 가면 이제 관련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노미네이션 커미티라는 곳이 있어요. 노미네이션 커미티.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위원회 같은 거죠. 이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좀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 네, DH 쪽에서 예전부터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름 있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익숙한 분도 여기 계시죠. 계신데 아직 소속이 안 바뀌어 있어요. 네. 홍콩 가진 좀 됐는데도 네. 이제 소속이 그대로 아직 한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뭐 어쨌든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분들이 뭐 나서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우리 사례는 이 카테고리, 저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 군데 지원해놨으면 이 커미티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여러 가지 맥락을 뭐 다방면으로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중에 가장 뚜렷한 거는 이 카테고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춘 어떤 항목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노미네이션 커미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미네이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 항목을 보시면 나머지 궁금한 점들은 FAQ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Call for nomination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그 페이지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Nominate Something He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지명을 위한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레이아웃이죠. 그죠? 네. 지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네.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네. 이거를 하나씩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넘어가 는 방식으로 다섯 페이지를 다 입력하시면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미네이션 기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1월 20 언제까지였지? 여기 나와 있네요. 1월 29일까지 네,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미네이션이 끝나겠죠, 그죠? 1월 29일까지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금 여기는 탭이 없는데 2021년도 거를 보면은 이제 보팅 어나운스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노미네이트 된 사례들을 가지고 아까 노미네이션 위원회의 분들이 일종의 이제 정리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실제 올릴 것과 내릴 것을 정리해서 왜냐면 이상한 것들도 사실은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정리해서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어줘요. 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투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3월까지, 3월 초까지 아마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투표 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나오겠죠, 그죠? 카테고리별로 어떤 사례들이 그러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겠죠. 보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례가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신선하고 재밌다 뭐 그런 것들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자유롭게 네. 여기 접속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투표 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리스트가 쭉 올라오면 다 볼 수 있게끔 네.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노미네이트 됐는지 그리고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투표 결과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3등까지. 네. 위너, 퍼스트 러너, 세컨드 러너.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죠. 그래서 3등까지 이제 이렇게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노미네이트 됐던 사례들을 또 밑에 쭉 소개해 줘요. 일종의 이런 것도 아카이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마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도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항목에 지하밀기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아카이빙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노미네이트는 했었기 때문에. 그 빌드업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지하밀기를 맨 마지막에 이제 빌드업, 엄청난 빌드업. 아유.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하밀기 2020년도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2019년도에 또 한국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사례에 보시면 조선시대 표류기록 시각화. 아, 네. 이거는 이제 서소리 선생님이 지금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계시죠. 주도적으로 하셨던 때 또 노미네이트 돼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끔 리스팅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서소리 선생님이 더 잘한 거 아닌가요? 서소리 선생님은 지하밀기 비주얼라이제이션에도 참가하셨잖아요. 아, 서소리 선생님 뭐 역량이 훌륭하시죠. 네. 뭐 지하밀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든 사례들도 여기 올라가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쪽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럽하고 미국 사례가 사실 제일 많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제일 많고 간혹 가다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 사례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좀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나와서 좀 여기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 공간에 있는 사례들이 갖는 의미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뭔가 이쪽 분야에 진입했던 분들의 어떤 문제의식이 담긴 결과물도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같은 것도 초기에 2010년 초반에 적용했던 아카이빙을 위해서 적용했던 기술하고 최근에 올라온 사례들은 기술 적용되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DH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뭔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좀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워즈 자체가. 그래서 뭐 재밌는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작년이죠. 2021년도. 작년 사례 이제 시간 강연 전부 다 뭐 말하기 좀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미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 항목에서 1등한 사례가 배트로브 홍콩 1941년도 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뭐 제가 중국 현대사나 뭐 홍콩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맵 기반의 전자지도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일종의 뭐 역사지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은 어떤 이 당시의 어떤 전쟁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전투들이 밑에 보시면 시간축을 기준으로 어디에 어떤 뭐 군대와 물자 이런 것들이 전투에 이렇게 뭐 연루되었고 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쭉 볼 수 있는 네,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작년에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항목에서 1등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 게 2등 한 것도 지도예요. 히스토리컬 맵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하고 여기 가서 어떤 한 사람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기 가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했던 내용을 아카이빙한 사례. 이것도 뭐 나름 막 최신 첨단 기술을 사용한 건 아닌데 근데 나름 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 있죠. 도대체 재미라는 요소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 사례가 되게 재밌었어요. 3등한 사례인데 2021년도에 시빌 워 트윈이라고 제목부터가 뭔가 좀 특이하죠. 네. 남북전쟁 쌍둥이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 사례도 이제 어떤 아카이빙 연구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인터랙티브하게 대중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나요? 딱 보면? 뭐냐면 아메리칸 시빌워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 때의 기록을 아카이빙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한 기록일까요? Facial recognition. 그러니까 사진 자료를 아카이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얼굴이 다 아카이빙이 된 거죠. 아카이빙이 됐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네, 한 거죠. 활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내 사진을 올리면 내 사진을 올리면 남북전쟁 기간 동안 아카이빙 된 그 당시에 어떤 인물들의 사진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제일 비슷한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띄워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인데 저거 우리도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끝내기 뭐, 사진 그러니까 재밌는 리소스 재밌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좀 의미 있는 리소스만 있으면 이런 작업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fun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역사 연구라는 게 딱딱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카이빙된 어떤 시각 자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 입장에서 옛날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인물들이 다 일반인들이 많았을 테니까 사실은 기록에 뭐 남아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옛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의 어떤 채널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재밌는. 그래서 펀도 들어가 보면 꽤 재밌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가 살펴보세요. 도대체 뭐가 재밌다고 여기 이제 수상했는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셋 있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여러 이제 인문학 분야의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모아놨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각양각색인데 어쨌든 도메인 데이터셋을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상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Shakespeare and Company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Shakespeare and Company라는 게 파리에 있었던 일종의 서점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서점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북숍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단순히 서점이 아니고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약간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어떤 살롱 문화? 뭐 이런 거하고 접목이 돼서 이 서점에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문인들이 와서 책도 빌려가고 뭐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랬던 어떤 문화적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점에서 뭐 그런 유관 기록들을 다 지금 가지고 남겨져 있어서 그거를 아카이빙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한 번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열어놓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중이고 그리고 그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공유를 하냐면 이 웹사이트에서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데이터 작업한 거를 여기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작업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일종의 알람 형식으로 이렇게 틈틈이 계속 올려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례도 저는 의미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20세기 초에 어떤 유럽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아카이브 자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다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으로서 웹사이트에도 계속 꾸준히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 그 아카이빙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알려주는 방식. 이게 뭔가 좀 과정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적인 작업을 또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는 게 사실 두 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셋은 한 번에 작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몇 년 걸리잖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뚝딱 하는 게 아니고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할 텐데 그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오픈해서 보여주겠다. 뭐 그런 어떤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환경이니까 사실은 또 이런 방식의 작업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떠들었네요. 30분 이상 떠들었더니 입이 아프네요. 네. 알긴 안 해요. 어쨌든 딱 끝내자고 해놓고서는 나머지는 그냥 보세요. 네.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유, 빨리빨리 끝내자고 해서 자기가 제일 말 많이 해요. 하여간. 자, 논문 이야기. 자, 논문을 이야기해봅시다. 그래서 이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논문은 이 DH Awards에 노미네이트 되고 실제 수상한 사례들 중에서 이제 김진호 선생님하고 저랑 의논을 해서 의미 있는 사례들을 간추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DH Awards에 뭔가 좀 올라와 있지 않은 사례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 사례들 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카이빙? 저는 데이터 시각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뒀을 때 유의미한 사례들을 또 간추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총 한 24건 정도 네,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나름 어떤 뭔가 어떤 분석 기준 뭐 이런 걸 마련해 놓고 거기 맞춰서 일종의 무슨 스와트 분석 하듯이 좌표평면상에 매핑을 했어요. 어떤 기준에 비교해서. 그리고 이 매핑된 내용을 가지고 개별 사례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2년 이 논문을 썼던 게 이제 작년 전반기니까 작년 전반기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첨단의 디지털 인문학 쪽에서는 첨단의 사례들은 좀 최대한 많이 소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이제 제가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제 한 반년 정도 더 지났으니까 제가 사실은 2018년? 19년 이 무렵 2017년 그 무렵부터 이제 해외 사례들이 궁금해서 계속 수집을 해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집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건데 작년에 너무 바빠서 작년에는 수집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수집을 계속해 나갈 생각인데 네. 수집하다 재밌는 게 나오면 뭐 이런 방식으로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끝. 뭐 일단 우리 뭐 지속적인 컨텐츠로 해외 사례들 돌아가면서 한 10분 정도 소개하는 걸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당신들이 접근 못하는 중국 쪽, 중국 쪽 거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외에 뭐 당연히 중국만 할 거 아니고 그 외의 것도 추가로 하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좀 관심 있는 거 정도로 해가지고 10분 길게 가지 말고 뭐 데이터가 됐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됐든 뭐 혹은 툴이 됐든 이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 갖는 것도 다음 시간부터 10분씩 하나씩 준비하기 10분짜리 뭐 논문 가볍게 하나하나 가볍게 뭐 논문도 되고 이런 논문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는 김병준 선생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그건데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 중에 선생님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사례들 아
뭐 DH가 아니 사실 CS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해외 거는 뭐, 저도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컬처럴 애널리틱스 쪽도 상관없고 네, 어쨌든 맞아요. 뭐 폭넓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DH를 이야기하는 분야 안에서 뭔가 언급할 만한 그런 재미있는 첨단의 논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논문을 막각 잡고 있진 않고 이제 애스트랙트 있고 뭐 결론 보고 그렇게 하지만 뭐 그것도 뭐 같이 보면 좋죠. 네. 하나 정도는 뭐 사실 크게 부담은 안 되잖아요. 하나 네. 정도, 10분 정도 소개하는 것 정도야. 오히려 짧게 하자고 해놓고서는 30분 넘게 혼자 떠든 어떤 사람처럼만 안 하면 돼요. 그 15분짜리 두 개로 만들어 주세요. 30분 말도 아니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끊을 편집점을 안 줘놓고서 뭘 끊어? 편집 능력을 믿습니다. 안 김바람아 끊습니다. 안할 거예요. 이것도 그 그대로 나아갈 네. 거예요. 네. 겨울학교의 그 김광림 그 네이버에 일하시는 김광림 선생님이 요번에 다루는 게 해외 DH 논문 잘 찾기 뭐 이런 거를 다뤄요. 심지어. 그러니까 한국의 DH 연구자들 혹은 한국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사실 해외 논문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막. 뭐 인문학이라는 것이 로컬하고 굉장히 한국학 연구자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좀 해외 논문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빨리빨리 확인해보자라는 취지로 그게 지금 있거든요. 아예 뭐 해외 DH 논문 리뷰하기, 뭐 그게 공동 세션에 아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다 읽어보진 않지만 그 구글 스칼라로 알림을 해놔요. 디지털 휴머니티스 그 들어간 논문은, 해외 논문은. 그런 거는 하루에 그냥 한번 아침에 그냥 보거든요. 그거는 좀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H 어워드 관련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DH 어워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인태 선생님하고 김지현 선생님이 쓰신 논문도 그렇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꼭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생각보다 시각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도구 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뭐 최근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트레이닝 매테리얼 해가지고 교육적인 것도 강조해주고 로우 데이터셋도 강조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는 결국 시각화하고 도구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죠. 네. 근데 다변화 될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사실 분석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DH 어워즈에는. 근데 그게 없는 이유가 분석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저기 노미네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분석 쪽 연구가 의미 있고 또는 자기가 직접 수행한 어떤 분석 연구가 있는데 저기 노미네이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항목 중에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없어요, 일단. 근데 사실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석 결과를 보통 시각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있습니다. 옛날 거 둘러보면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냥 분석 결과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해석을 같이 하려면 논문 형식이 돼야 되는데, 논문 자체를 저기다가 노미네이트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전 사례도 보면은 올라가 있는 사례들 보면은 논문을 노미네이트 한게 아니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석 과정을 아카이빙 하거나 아니면은 퍼블리케이션 한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논문은 따로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해외에서도 분석 연구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아까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실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도구 뭐 이런 쪽 에 초점을 두고 뭔가 많이 작업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노미네이트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다변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 형식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 쪽도 아마 많이 강조될 것 같고 점점 더. 네. 유명수 선생님, 뭐 물어보실 거 없어요? 아, 뭐 사실 DH 어드는 저도 그 윤재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된 거라서, 네, 좀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냥 그거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뭐 한국 DH 월드인 코리아도 뭐 진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연구가 저변이 넓어지고 카이스트에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 신청 아무나 해도 되는 거죠? 내 연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 그냥 신청. 아 그럼요. 네네. 네. 아 네, 그럼 우리 그 2023년 KADH 어워드를 먼저 한 다음에 12월 달에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밀어주기 하는 게 어때요? 아, 한 명한테. 아니 분과로.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DH 어워즈는 그 파이낸셜 그러니까 돈으로 어떤 상금을 주진 않아요. 수상하면은 뭘 주냐면 수상했다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워터마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마크 같은 거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달 수 있게끔 해 줘요. 그러면은 KADH 어워즈라고 하면은 뭘 주나요? 우리도 배너 줘야죠. 뭘? 아, 돈 안 주나요? 뭐... 아, 돈 안 줘요? 아, 그럼 난 안 해. 하실 건 있으세요? 네? 하실 건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지난번 방송부터 계속 그 컨셉을 확실하게 가고 이상한 연구자 컨셉으로 계속.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어쨌든 한국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막 성대하게 할 필요 없고 소박하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중연이든 카이스트든 어디서든 뭐 준비를 해서 뭔가 좀 아니 뭐 KADH에서 하면 되죠. KADH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KADH 실무총괄 김바로 선생님께서 네, 나서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모르는 김바로가 따로 있나요? 아, 여기 계시죠. 어이없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KADH 차원에서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고 시각화. 저는 시각화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디지털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문화 콘텐츠가 산업화로 치우쳤던 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강조되는 지점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시각화는 까딱 잘못하면은 산업화로 가기 딱 좋거든요. 사실. 그리고 정작 잘 만든 데이터 그 자체보다 그 몸 데이터를 못 만들었어도 어떻게 예쁘게 보여주냐로 잘못하면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GIS도 당장은 보길만 하죠. 그럴듯하죠. 근데 그 데이터는?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제일 중요하겠죠. 분석도 마찬가지고, 시각화도 마찬가지고. 결국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저하고 김병준 선생님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한국은 사실 한국어에 대해서 웹에서 분석해주는 무료 툴 같은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거는 보얀트 툴도 있고 뭐 다양한 뭐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 JS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로컬이잖아요. 한국어를 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는 툴이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콜앱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파이썬에서 하거나 R에서 하거나. 근데 최초의 접근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이야기는
일전에 데이터톱 행사할 때 이민철 선생님하고도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키위 만드신 분. 이민철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물론 본격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그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긴 한데. 키위 GUI 툴은 있어요. 이민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긴 한데 좀 버전이 좀 오래됐고 GUI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아마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계속 비전공자도 할 수 있는, 뭐 코딩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GUI 툴은 뭐 나중에 버전업이 더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키위는 현대한국어를 커버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정근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일단 현대한국어부터. 현대한국어부터. 옛한글도 그렇고 사실 한국식 한문도 중국식 한문과는 사마띠 아니할세야 하고.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KEDH 어워드는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 다음부터는 10분 정도의 그 리뷰 한번 마련해 보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뭐 마음대로 한국과 해도 되고 예고 없이 그냥 이 시간에 오픈하는 걸로 각자가. 그것도 되고 가능하면 하루 이틀 전에 보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서로 뭘 하겠다. 최소한 기본 한 번은 읽고 해야지. 겸사겸사 우리 공부도 하고. 네, 뭐 제가 중국 논문을 보내주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읽기가 어렵긴 하겠죠. 그런 건 별 수 없을 거고. 뭐 저는 그런 거는 맨날 GitHub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아 이런 메소돌로지가 나왔는데 아 이거는 뭐 이거 쓰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소개할게요. 그건, 아 네, 그것도 되고. 전 GitHub 소개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너무 뭐 10분이니까. 메소돌로지? 그렇죠. 뭐 이런 패키지가 업데이트 됐다 뭐 이런 거. 네. 언어 모델이 새로 나왔다. 그런 거죠. 네. 뭐 그렇게 뭐 사이트도 좋고 이것저것 리뷰해 보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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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저 이제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다들 빨리 집에 가시죠.